네, 해바라기 소개 데이터는 깁슨 레스폴 커스텀 클래식 와인헤드 피니쉬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레스폴 커스텀 클래식. 이 커스텀과 클래식의 차이는 앞에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뒷면을 보시게 되면 바인딩이 없죠. 요 차이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와인헤드 피니쉬 세딘 내에 이게 지금 그 글로베드 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블럭인 내에 투피스 피게드 탑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험버커 두 방에 들어가 있고요. 두 볼륨 투톤 튜너매틱 브릿지 블럭 인레이 글로브 헤드 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뭐 레스폴 뭐 커스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해 주시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, 요즘에 그 레스폴 커스텀이 뭐 가격이 뭐 그냥 뭐 살벌하게 올라가고 아주 뭐 넘사벽이 가격이 돼버렸는데, 아무튼 달러가 아무튼 뭐 1,400원대까지 가버리니까 뭐 수입물가가 다 올라가 버려서 앞으로 이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뭐 알리테무 때문에 지금 뭐 유통 뭐 악기 관련 뭐 악세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다 그냥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네, 아무튼 레스폴 커스텀 클래식 와인레드 보드였습니다.